이 시간에는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는 여인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책인 반면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불씨를 지핀 책입니다. 두 책은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절기 때 읽는 다섯 두루마리 중 하나로 성문서에 속한 책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룻기를 역사서로 분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룻기의 위치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 한 사람 룻을 예비하셨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선발하신 사람입니다. 룻은 위로, 만족이란 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로 인해 상처받은 하나님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룻기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이 다시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와 그 이후 은혜를 통해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룻기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땅과 신앙입니다. 흉년이 들자 나의 하나님 야헤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가정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민은 야훼를 버리고 새로운 왕, 그 모습을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저주받은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기련의 뜻은 약함, 죽을 운명을, 말론의 뜻은 병든 자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병들어 죽어가는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이후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10년의 삶이 단 다섯 줄로 정리가 되고 결론은 죽음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라오미라 부르느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주하는 땅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오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땅을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소속과 신앙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진심어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토메르 롯 알티브게이 비 레아즈벡 라슈 메아가라이크 키 엘 아셰르 델키 엘렉 우바 아셰르 탈리니 알린 아메크 아미 베 엘롯 하이크 엘로하이. 롯의 말을 통해 그녀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지금은 이방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민족과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룻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태어나 살아온 것은 모압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금호수신을 섬겼으나 이후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과거의 삶과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 신앙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샬렘 아도나이 파울렉 우트키 마시쿠르텍 슐레마 메임 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셰르 바트 락소트 타카트 크나파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특히 사사시대 때 땅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옮긴다는 것은 신앙은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이자 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은 은혜,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룻기에는 은혜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는 비극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 외에는 기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는 룻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와 보호자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공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호의,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부쫓았다라는 표현에 룻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쫓았다라는 뜻의 동사 다바크는 달라붙어 안 떨어지다, 꽉 붙잡다를 뜻합니다. 룻은 헤세드라는 사랑의 접착제로 나오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인격적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전부를 새롭게 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헤세드에 동행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압 여인이자 금호수의 딸이었던 룻이 이제는 현숙한 이스라엘 여성이요 야훼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이 모든 행동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룻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룻을 높이셔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자와 생명을 잃을 힘이 없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루스의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헤세드 덕분입니다. 보아스의 친절한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한 타향살이를 시작한 루스에게 그대로 전해져 루스는 보아스의 말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의와 선행은 지친 이에게 힘을 주며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보아스의 사람들을 향한 친절 헤세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헤세드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헤세드로 응답한 신앙입니다. 나아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통하여 세상의 구주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천인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써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룻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와 마짜헨 베아인이란 관용구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룻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는 다른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돌보심, 우연히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회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촉발제입니다. 성경의 우연이라는 표현은 총 10회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전도서는 우연이를 운명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과 20장 26절에서는 우발적으로 의도 없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룻기에서 우연이는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의지 혹은 행위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책 전체에서 해당 단락과 구절을 살펴보면 우연이라는 낱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룻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역사적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실패에도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 헤세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스스로 벗어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호받던 삶에서 위험에 노출된 삶으로 뛰쳐나갔고 그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로 다시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날개로 보듬어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룻기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날개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룻기의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은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구약에 총 44회 나오는데 룻기에서 9회, 약 20%에 해당하는 빈도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고엘은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람, 특히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외에도
자녀 없이 죽은 자의 남자 친척의 의무로 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복수를 하는 자란 뜻입니다. 룻기에는 두 기업 물을 자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 기꺼이 고엘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이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의 손해는 물론이고 룻을 통해 낳은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를 복양할 오벳을 낳아주었습니다. 오벳이란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섬기는 자를 뜻하지만 또 다른 뜻은 예배자, 즉 야훼를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의 회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누리도록 회복시킬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4장 18절로 22절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입니다. 보아스란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능력, 강함이 있다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다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에 보아스란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오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이새는 야훼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릴 것이며 그의 아들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1장 2절의 이름들과 선명하게 대조되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야훼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고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공간을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둘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1장 6절에서 1장 22절까지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서 2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입니다. 이를 공간과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입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떠남과 멸망을 다루고 있고 핵심 단어는 야짜, 마라르입니다. 흉년과 떠남을 1장 1절에서 모압 이주와 죽음을 1장 2절에서 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는 돌아옴과 회개를 보여주며 핵심 단어는 은혜 헤세드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1장 6절에서 나오미의 결단으로 기국과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1장 7절로 13절에 룻의 선택, 나오미와 야훼를 따르는 룻의 헤세드가 1장 14절로 18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옴과 추수, 하나님의 헤세드를 1장 19절로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서 정착과 회복을 보여주며 회복을 뜻하는 고엘이 중심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베들레헴의 회복이 2장 1절로 23절까지 그리고 성문에서 일어나는 재판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모습을 통해 고엘인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3장 1절로 4장 17절에서 그리고 고엘이신 야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4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룻기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상으로 룻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